닥터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상황이고 오전 12시까지 정도는 한번 방송 계속 해볼 생각이에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시장 저항권에 왔다 그랬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저항권에 왔거든요. 자, 아까 저점이 몇 퍼센트 하락이었는가 하면 마이너스 5% 였습니다. 이거 신용물량일 거거든. 반대매매 5% 빠지다가 지금 보합가까지 왔어요. 4% 오른 겁니다. 그죠? 그거 그냥 손가락 빨고 있었냐? No! 바로 KMW 사라 그랬습니다. SDI 사라 그랬어요. 그 결과는 사자마자 그냥 올라가네. 그죠? 사자마자 48,800원이었으니까 16,000원 올랐어요. 3.5% 정도 이상 사자마자 올라간다. SDI도 사자마자 일단 성공.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두드리를 맞을 거 그냥 감아 들고 다 두드리를 맞지 않고 딱 기다렸다가 사고 싶었던 대장을 사 넣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바이오 샀으면 좋지 않겠느냐? 바이오보다 저는 KMW가 코스닥의 대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고민은 안 한 바 아닙니다만, 그죠? 셀트리온도 매수에 대한 고민 안 한 바 아닙니다만, 더 정석적으로 KMW와 SDI를 사놓았다. 애두님은 어떻게 좀 산 거 있어요? KMW하고 SDI하고 사러 아까 채팅 좀 날렸는데 아무도 못 본 것 같아 아까.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조금. 그래도 그죠? 홍님은 SDI 조금 추가한 것 같고, 좀 아쉬워요. 이거 끝내주는 타이밍 딱 날려드렸는데, 그죠? 딱 사줘야 참 되는데. 마이너스 7% 였습니다 KMW. 여기서 바로 사악을 해버립니다. 시장 판단 딱 하고 퍼펙트. 코스닥 외국인이 1,400억 사고 있어요. 기관 500억 사고 있고요. 이야, 참. 오늘은 코스피는 아직 시원찮아요. 코스피는 시원찮은데 코스닥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의 시총 상위는 거의 파란불이고요. 그죠? 제약바이오, 그리고 5G 대장 위주로 빠르게 플러스권, 이거 아까 마이너스 7%였거든요. 이게 아까 마이너스 7%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 플러스로 전환했고요. 그 다음에 남북경협, 그 다음에 폐기물 엔터, 뭐 낙폭과한 쪽으로 좀 반발 매수세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코스닥 시총 상위는 벌게요. 저기야. 자, 이 시총 상위가 업데이트를 새로 해야 될 겁니다. 신라젠이 한가 계속 두드려 맞음으로 해가지고 한 10위권으로 밀려났다 그럽니다. 나중에 한번 업데이트 해보죠. 야, 이 KMW 가는 거 봐봐, 이거. 아. 시리님은 이거는 좋아 죽겠네. 사자마자 지금 한 5%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야, 아유, 그래라도 조금 만회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시리님, 좀 질렀어요, KMW? 좀 질렀다. 1번. 아니, 그냥 소액. 2번. 따라 산 사람 있다. KMW 아까 사 할 때 같이 산 사람 있다. 1번. 시리님 쪼밖에 못 샀다. 돈이 없다. 그래도 오늘 하나 배운 거는 있죠? KMW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 배운 거 잘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세요. 시장 낙폭 너무 과한데 반등 조짐 딱 나오는 거 보고, 그냥 아니고 반등 조짐 넣는 거 보고 이거다 하고 사는데 이상한 거 아니고, 시총 7위인가 그래요. KMW가 대장이에요. 5G 대장이에요. 여기 내려오면 산다고 딱 고르고 있었어. 바로 샷.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그죠? 이런 거 평소에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거 하나 배우십시오. 미리 이야기했잖아. 이거 내려오면 산다고. 그죠? SDI도 사가지고 바로 사자마자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죠? 둘 다 성공. 시장 개떡인데. 그죠? 자, 이거는 고점에서 잘 던지고 난 다음에 쳐지고 있고, 이것도 눌려주면 다시 사놓고. KMW 외국인 들어올 거야 아마. 들어오네. 그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KMW가 대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이 5G에서는 오이 솔루션 정도인데, 이거 약간, 그죠? KMW 잡았으면 됐지 뭐. KMW 일단 20일 6이 잘 넘어가는지 보시고, 이거는 성범 걸어도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잡았거든요. 손절만 57,600원 여기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여기 출렁할 때 조금 끊어내고 다시 올라갈 때 사도 되는데 그거 그냥 패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닥 반등 넣으면 예, 안 올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만. 자, 한 10분 전에 시장 저항권이라 그랬습니다. 저항 받는지 안 받는지 볼까요? 저항 받고 있네. 저항 받고 있네. 이게 지지와 저항이에요.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저항권이란 거 알고 있다니까. 아까 미리 이야기했잖아. 10분 전에 저항권이니까 시장 좀 밀릴 수 있다고. 밀리네요. 그죠? 잘난 척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지지와 저항에 대한 그것을 여러분들 잘 익혀 놓으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확률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푹 밀리면 좋겠습니까? 푹 반등한 거 그대로 다 토해내면서 밀리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조정받다가 강하게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이 좋다. 별로 안 밀리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이 좋다. 7번. 아니야. 확 밀리는 게 좋지. 8번. 그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슈리님, 잘 들려요? 끊김 없이 잘 들려요? 뭐로 듣고 있는가 한 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핸드폰인가 아니면 우리 K도 뭐로 보고 있다? 잘 들린다 안 들린다? 오늘 지금 방송 상황 모니터 한 번만 해주세요. 아, 핸드폰은 끊김 없이 잘 들리는데 탭에서 자꾸 좀 끊김이 있는 거 보니까 탭은 받아들이는 게 좀 시원찮아서 그런가. 아무래도 수신이 저 탭은 좀 오래된 거니까 와이파이 수신 감도가. 핸드폰 잘 들려? 나도 핸드폰으로는 잘 들리거든. 그러면 이거 모니터링하는 탭이 수신 감도가, 와이파이 수신 감도가 조금 시원찮은가 보네. 그럼 신경 안 쓰고 해야 되겠습니다. 야, 기아차가 어제는 잘 버티주더만 오늘 빠지네. 둘 다 켜놨다. 오케이, 이제 그럼 신경 안 쓰고 합니다. 자, 맨날 들으시는 분들이 나중에 상황에서 잠깐 말고 아주 심각하게 자꾸 끊김 나오고 할 때 그때는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저께도 한 12시까지 했거든요. 야, 기아차가 많이 빠져. 아이. 자, 지금 시장 밀리니까 같이 좀 밀리고 있는데 좀 더 홀딩 해 볼랍니다. 좀 더 홀딩 해 보고 시장이 반등 나오면 자, 같이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자, 외국인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삼성전자 외국인 대박 밀고 있어요. 그 미는 걸 누가 받아준다? 기관이 받아줘요. 그러니까 일단 다행이긴 한데 여기 위에서 안 무너져야 되는데 시장이 그렇게 박살나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이거 욕심 안 부리고 위에서 47,000원 여기 저항권에서 그냥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적당히 대체했었어야 되는데. 항상 욕심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저도 웬만큼 전략대로 수행하는 편인데 한 번씩 그렇게 욕심 부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도 사람이니까 발생을 하네요. 그죠? 이게 47,500원권 여기가 잘 못 넘어가는 저항권이 맞긴 하거든요. 그러면 미련 없이 NC소프트처럼 그냥 끊고 하면서 좀 주춤할 때 다시 사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너무 위로 한번 강하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욕심 부리니까 조금 밀리네. 카카오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기아차 외국계 약간 매도, KMW는 외국인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고, SDI는 현재는 외국인 약간 매도. 네, 포인트 정확합니다.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 낙폭 굉장히 심했고, 아마 반대매매 한 번 더 촥 코스닥에서 넣으면서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들, 어저께 하고 이틀 동안에 코스닥 낙폭이 13%입니다 7.6, 이제 7.4죠. 아침에 5%입니다 12.5. 이야, 참, 그죠? 지금 머리를 좀 굴리고 있어요. 추가 전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죠? 지수가 확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밀리면 KMW 다시,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못 샀던 분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다른 코스닥 종목이, 그죠? 조금 시원찮을 수 있거든요. 코스닥 레버리지를 한번 추가해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머리 막 굴리고 있었어요. 그죠? 코스닥이 과연 바닥 맞는가 이러면서 머리 굴리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기관 내공이 쌍끌이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자, 이거는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저항권에서 만약에 좀 밀리면 KMW를 못 샀으면 사놓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KMW가 아까 위에 있거든요. 잘 안 내려오면 이거 여기서 반등 넣을 때 레버리지 추가합니다. 레버리지 추가가 아니라 레버리지 살 겁니다. 오늘은 반등하면 내일 위로 갈 가능성 좀 있는데, 지금 현재 또 해외시장 좀 시원찮거든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자, 좀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 아마 세울 거예요. 그대로 아마 실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계속 방송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집 유료방에 날려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체험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오전 12시까지 방송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유료방에서 어떻게 제시해드리는지 거의 방송으로 같이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뭐 들어와서 일주일 무료하고 그 다음에 뭐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아시겠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리딩이 괜찮다 하시면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잠시만요. 1분만요. 딴 거 아니고 방송 로딩 해야 돼서 그래요. 화면 잠깐만요. 1분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로딩 올리면서 그 다음에 바로 또 다시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트레이너가 한 명 있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 인류성학과 신영옥 님입니까? 제 이름이 정확하진 않는데 그분도 그죠? 성악을 몇십 년 한 그런 분들도 옆에 보컬 트레이너 있습니다. 그죠? 인류 가수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옆에 보컬 트레이닝 있고 운동선수들도 옆에 다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잘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심각하다니까 표현은 좀 이상한데 그죠?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비중이 너무 낮은 분들은 회비가 부담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야, 기아차가 또 왜 이래 빠져. 비단 기아차뿐만 아니고 딴 게 다 빠지긴 빠지는데 그죠? 같이 다 빠져요. 전부 다. 참, KMW는 플러스 전환이다. 마이너스 7%에서. 자,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장 낙폭 심한데 KMW하고 삼성 SDI 사자마자 올라간 거 보여드렸어요. 그죠? 두 개 사라 그랬는데 아침에 둘 다 올라갑니다. 기아차가 시원찮네. 왜 그런가 하면 던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뭐 크게 빠진 건 많진 않은데 또 뭐 4%가 안 많다 하면 또 그건 아닌 건데 이 참. 코스피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 두드려 맞고 있어요. 그냥 오늘 하나 성한 구석 없이 다 두드려 맞고 있네. 야, 이거 조선주 빠져나오긴 진짜 잘했어요. 야, 여기서 던졌거든. 안 던졌으면 얼마가 더 빠졌어. 조금만 더 버텨볼랍니다. 이마트 안 좋아요. 마트, 유통 이쪽 다 안좋아요. 하지 마십시오.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하지 마십시오. 개폭락. 마트의 자체 PB 상품 내지는 이런 것들 다 축소하고 있고요. 롯데쇼핑 이것도 역사적 저점이라고 누가 이야기했다는데 역사적 저점보다 훨씬 내려가네. 안 좋다고. 저는 빠진다에 건덕을 했습니다.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그냥 빠진 게 아니라 10% 가까이 빠졌네. 안 좋아요. 이런 걸 달라들면 안 돼요. 하향 안 됩니다. 자, 온라인 쪽으로 20대 30대들이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멀리 가기보다는 집 앞에 편의점에 혼밥 쪽, 혼술 쪽이 많아져서 그쪽에서 그냥 가볍게 사먹는 그러한 패턴들이, 소비 패턴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대형마트 매출이 상당히 급감하고 있고 안 좋다. 그렇게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가 말을 해줘요. 이마트, 롯데쇼핑 이런 거 다 접근 금지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75세 된 우리 아버지도, 야, 나 오늘 지금 인터넷 신세계 쇼핑몰에서 지금 신발 샀는데 어떤 노 이럽니다. 70대도 지금 인터넷으로 사고 있습니다. 안 가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대형마트 안 좋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야, 요런거 괜찮다 했어요. 그죠? 딱 들고 올라옵니다. 상단에 있을수록 좋습니다. 상단에 있을수록. 이거 아까 좀 S-Oil 상승전환 실패 뺍니다. 이렇게 빼버려요. 상승전환 실패하면. 이거 S&T 모티브 이것도 괜찮거든요. 젤기획 완전 전일 반등로도 한방 밀었네. 현대모비스, 야, 오늘 자동차 안좋네. 자, BGF리테일 이게 편의점 그거거든요. 이거 추세가 보세요. 그나마 횡보권에서 이제 반등 한번 시도 넣을 정도는 되잖아. 아까 이마트 이런 것도 막 갔어요. 안 좋습니다. 네이버 126,000원이면 얼른 주워 담아야 돼요. 꼭대기에서 안 따라갑니다. RFHIC는 완전 이제 완전 다 무너졌어. 자, 코스피 여기 저항 뚫고 강하게 가야 돼요. 자, 양봉 시연하고 있으니까 양호고, 양대시장 현재 양호입니다. 안 밀리고 더 강하게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 기가 내용이 쌍끌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일본 상황 한번 볼게요. 일본 마이너스 2.61입니다. 박살났어요, 일본도. 자, 시장 여기서 처지기보다는 반등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처지기보다는 반등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잘 챙겨보고요. 공매도 금지. 근데 뭐 그 말도 맞긴 한데, 공매도 안 넣을 만한 종목 사면 된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가지고 있어서 문제지, 그죠? 그 말은 가지고 있어서 문제인데, 그죠?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자꾸 공매도 나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서 그러는데, 야, 13만 4천원을 저점이라고 말했는데 한 3,000원 차이로 반등하긴 합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매수도 해볼까 고려 중이다. 그 말은 뭡니까? 13만 4천원의 저점이라는 어느정도 인식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반등합니다. 그죠? 셀트리온 잘 안 틀려요. 제가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해서 잘 안 틀립니다, 제가. 지은님은 그래도 시사나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좀 박식하신 것 같은데요. 뉴스 많이 들으신 모양이네, 그죠? 자, 풀타임으로 할 때는 연속해서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어. 그럼 제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쭉 할 이야기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음악 잠깐 틀어놓고 좀 같이 봐요. 시장 반등 나옵니다. 자, 아침에 매수 의견 드렸던 KMW 잘 올라가고 있고, 사자마자 4%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SDI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종목들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좀 밀리고 있네요. 셀트리온도 13만 4천원 정도 하락 목표치 나온다 했고, 13만 7,500원에서 반등 나옵니다. 한 3천원 차이에요. 그죠? 의견 제시한 게 잘 안 틀린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실시간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을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아침 녹화가 이거구나. 지금 하고 있는 걸 올리려고 했네. 잘못된 모양이네. 이거네, 이거. 그죠? 자, 이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요. 지금 해외 선물이, 아까 아침에 미국 선물이 1% 이상 낙폭이 있었거든요. 땡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땡기고 있다고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반등, 선물이 반등하고 있으니까 같이 우리나라 시장도 현재는 반등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외 시장 계속 체크해 나가야 돼요. 지금 이제 중국이 개장했을 텐데 딜레이 차트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미국 선물 낙폭 추가로 확대하진 않고 축소하고 있다.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이번 주간 금요일까지 오전 12시까지 생방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고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힘든 주식시장에 옆에 트레이너 한 명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환율이 빨리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코스피에서는 3,700억 정도 매수 들어오면서 지금 시장 반등 한번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인이 매도세를 딱 멈추고 들어와야 되는데 환율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상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좀 관심 있어요. 여기 지금 밀렸죠. 여기를 지지하려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다행히 환율이 조금 처지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밑으로 확 내려와야 돼요. 자,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자, 콜옵션 대박 까졌고요. 풋옵션 더블 이상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장 초반에 더 많이 났겠지. 그거 뭐 당연한 이야기죠. 많이 토해냈을 겁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볼까요? 풋옵션 252, 자, 얼마였는가 한번 볼게요. 며칠 전에 이거 저번주에 얼마였는가 하면 0.29였는데 3.50 갔으니까 10배 올랐습니다. 한 3일 만에 10배 올랐어요. 아시겠습니까? 풋옵션 대박 났어요. 10배 100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옵션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박 나니까. 그죠?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지 우리 또. 지금 알려준다 해도 여러분들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뭐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만, 그죠? 자,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항상 지금 뭐 종목 상담이 참 별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래도 종목 상담 하실 거 있으면 한번 올려 보십시오. 자,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하이닉스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매도세, 자,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최근에 기관이 매수세, 셀트리온 오늘 기관 또 매수세, SDI 매수세, 기아차 매수세, 카카오 매수세. 기간이 이 안에 우리 포트폴리오 다 들고 있다 그랬죠, 분명히. 어저께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대형 우량주 위주로 해야 돼요. 지수 빠질 때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반등할 땐 같이 가잖아. 근데 안 좋은 주식은 뭐 어떤 줄 알아요?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올라갈 때 잘 못 가는 게 안 좋은 주식의 특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가는데도 내 거 안 가잖아요. 별로 안 좋은 주식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국 나왔습니다. 1.58% 하락입니다. 자, 일본은 좀 땡기고 있네요. 그래도 마이너스 2.8입니다 2.08. 자, 밖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조그만 핸드폰 돌려보기가 상당히 힘들텐데, 제가 이렇게 실시간 날려드리면 시장 판단이 그냥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구나. 지금 닥터케이는 반등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반등하려고 폼 잡고 있어요. 시장 반등 가능하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코스닥 더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위에 한 차례 더 확 빠졌어요. 어저께 방송 돌려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무슨 전략을 드리고 있느냐, 코스닥 KMW 매수를 못했다면 레버리지 사라. 레버리지는 여러분들이 ETF인데 펀드인데요, 지수 연동 펀드 미리 신청이 안 돼 있다면 매수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전화 한번 하면 돼요. ETF 거래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전화 한번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지수가 급변동하기 때문에 종목이 애매할 땐 지수를 사고 파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은 선물 옵션 해보지 않은 사람 잘 하기 힘듭니다. 페이크 엄청 나오거든요. 기아차 좀 전에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올라갑니다. 기아차 추가, 그죠? 보이시죠? 비교적 4 하면 잘 올라갑니다. 왜? 포인트에서 딱 말씀드리니까. 스트레이트로 빠졌어. 시장도 반등해. 같이 가려고 폼 잡고 있는데 그럼 사야죠. 그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사 그랬습니다. 올라가죠. 사 그래서 올라가. 그죠? 3개 사 그랬는데 올라갔습니다. 지금 코스닥 레버리지도 아까 사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오늘 퍼펙트예요. 4개 사라 했는데 4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눈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저점 134,000원이다 그랬습니다. 137,000원까지 왔네. 그리고 올라가네. 그죠? 3,000원 차이 인정 못하겠습니까? 저기 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기 위에서. 한번 보여드려야지 그러면. 잘못 눌렀어요. 야. 셀트리온 추가로 무너지면서 하락 목표치는 134,000원 정도로 나오네. 어저께 방송입니다. 여기 빠질 수 있다고. 여기 딱 근처 와가지고 딱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댓글에 웃기고 있네 그래요. 웃기고 있기는 짜샤. 웃기고 있어. 칼같이 맞구만. 반등한다고 뭐 그죠? 또 딴지 걸 거냐? 한번 걸어보던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셀트리온이 140,000원까지 아마 빠질 수 있다 이야기를 안 해줘요 잘. 왠 줄 알아요? 그 근처 안 가면 쪽팔리니까, 본전도 못 차리니까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해요. 맞으면 본전이고 틀리면 개쪽이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딴 데 가가지고. 어디까지 정도 빠질 것 같아요? 은근슬쩍 어물쩡하고 맙니다. 말 안 해줘요. 자신 없기도 하고 털리면 개쪽이기 때문에 이야기 잘 안 해줍니다. 그 사람 실력을 가늠할 수 있으려면 레버리지 살까요? 인버스 살까요? 한 번만 딱 물어보세요. 가가지고. 말 못합니다 거의. 왜? 이거 지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완전 금방금방 틀리거든요. 말 잘 못할 겁니다. 아마 지금 상황에서 레버리지 사는 게 나을까요, 인버스 사는 게 나을까요, 이러면 말 잘 못한다고요. 왜 자기가 베팅한 것 같지? 자기가 말을 뱉으면 베팅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상대편이 매수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반등이 나올 것처럼 보이긴 하나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고 상당히 애매한 구간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그럼 양쪽 다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반등할 수도 있으나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라서 풀어버리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틀릴 때 틀리더라도 의견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셀트리온 134,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이야기 확실하게 이야기하고요. 지금 지수 저점인 것 같으니까 레버리지 한번 사보셔라. 틀리면, 여기 깨지면 손절이에요. 그 근거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 2,300억 규모로 나오고 있고, 지금 오늘 당일만 4.5% 하락폭 만회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못 사 들어가거든요. 주가 상승한 거 먹으러 가는 겁니다. 이게 박은 겁니다. 양봉 하나 딱 박으면서 위로 올라가겠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에서 손 안 빨았어요. 여기서 KMW 5G 대장주 바로 사 그랬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사자마자 한 4% 이상 올라갔어요. 코스피도 손가락 안 빨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SDI 사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왜?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세는 나오고 있으나 기관이 그냥 작정했어. 그죠? 기관이 사놓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세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제 전략이었고 오늘 아침에는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퍼펙트. 기아차 여기서 사 올라갑니다. 사라고 한 거 4개 다 올라가고 있어요. SDI, KMW, 기아차,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피 레버리지는 왜 안 사는데? 이거 뭐 천지를 갖고 있는데 뭐 알아서 합니까? 종목에 사면 되죠. 그죠? 그 이유 알아듣겠다. 왜 그랬는지 알아듣겠다. 오늘 전략을 충분히 잘 숙지했다. 1번 눌러. 예야. 일본 눌러니까 아무도 안 눌러. 놀래서 퍼펙트해서 놀라고 있는 중입니까? 올라간다 그랬어요. 시장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손가락 빨면 되겠습니까? 어제까지는 몸 쫙 움츠리면서 딱 관망하고 있다가 오늘 반등한 거 보면 사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 넣을 돈 없이 다 물려 있으면 그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아침에 그랬습니다. 개인이 풋옵션 100억 사면 바닥이다 그랬습니다. 50억 사고 있습니다. 닥터케이 주식 시장초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주식 안 빠진답니다. 저거 50억이죠. 나중에 아이고 날라갔나? 나중에 더 확대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십시오. 오늘 체크리스트 저거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얘들이 100억으로 포기 안하고 만기일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애들 다 올인 되는 겁니다. 풋옵션 저거 죽으라고 땡길 수도 있어요. 실시간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3포인트 표시할게요. 여기서 4, 여기서 4, 여기서 4, 여기서 4. 그죠? 다 올라가고 있어. 4개 사, 4개 사라 그랬는데. 지수는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전환했어요. KMW는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대장이라 그랬어. 삼성전자 밑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되고요. 기아차 마이너스 4%까지 빠지는데 고민 연락이 하다가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올라갑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제시하기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 사자마자 밑으로 꼬꾸라지면 얼마나 쪽팔려요. 그거를 2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나름 자신감 없으면 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자, 샀던 시간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샀던 시간대. 이거 다 여러분들 공부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샀던 시간대가 이렇게 돌파, 개발하기 위해 추가를 안하고 돌려내는 모습 보고 빠르게 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는 안 밀릴 것 같으니까 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시장 판단을 더 우선해야 되는 겁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사라 그랬어. 올라간다고. 그죠? 올라갑니다. 플러스 전환이에요. 마이너스 5%에서 함부로 말 못해요. 그거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전환합니다. 아침에 KMW 사라 그랬잖아. 그죠? 지수도 아침에 저항권에 왔습니다. 여기서 딱 저항권에 왔습니다 하니까 밀려. 저항권에 왔습니다 하니까 밀려. 그리고 조금 더 지켜보다가 지수 안 빠지고 올라갈 것 같다. 올라갑니다. 일단 그죠? 자, 제 선택은 셀트리온을 살까도 생각했는데 KMW를 사겠다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여기 저점 대비해서 아까 따져보자면 그죠? 반등 좀 했습니다만 여기도 만만치 않다 이거죠, 그죠? 여기 저점 대비해서 여기 7% 빠졌었거든요. 여기 5%인가 빠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조금 셀트리온이 더 갖는 것처럼도 생각할 수 있는데 거의 막상막하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물론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락 추세에는 셀트리온보다는 KMW 우상향하고 있는 KMW가 더 낫겠다. 그래서 KMW 4 들어간 겁니다. 그죠? 일단 셀트리온 단기 바닥은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바닥 134,000원 예측했는데 137,000원에서 반등합니다. 3,000원 차이입니다. 3,000원 차이. 저는 바닥 근사치로 맞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미리 이야기했어요. 어저께 오늘 말고 나온 거 보고 바닥이다 한 게 아니라 어저께 134,000원권이 바닥이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사가도 고민 중이다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안 산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 두 분만 눌러주세요. 2300을 못 넘어가네요. 이게 무슨 지수도 아니고 2290에서 한참 있었어요. 2298입니다 두 분만 눌러주세요. 안 눌렀다 구독, 그리고 옆에 종 모양에서 딸랑딸랑 모든 알림 표시 반드시 눌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닥터케이 실시간 방송할 때 알림 가요. 자, 안 눌렀다 두 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안 눌렀다 눌러주십시오. 핸드폰을 보고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실시간 채팅 오른쪽에 꽃표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광고 넣을 때 좀 봐주시고요. 자, 카카오 반등 나오고 있고 오늘 우리 유료방 회원들이 많이 바쁘시나? 카톡을 제때 못 읽고 있어요 지금. 아유, 직장인들이시니까 바빠요, 그죠?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우량주를 해야지 지원차서 왔다갔다 하는 거 하면 못해요. 직장인들 타이밍 다 놓쳐요. 직장인들 맞춤형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전업투자자들한테 제시를 못해드리느냐? NO! 그분들한테는 더 빠른 매매 타이밍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주기를 더 바라고 있습니다. 미리 관심 종목 하나 말씀드릴게요. NC소프트 지금 당장 말고 조금 더 눌리면 50만원대 정도 내려오면 이 관심 가지십시오. 21선 올라올 거거든요. 샷 여기 딱 오면, 그죠? 대박 밀리는데 샷 하지 말고 밀리다가 아래 꼬리 달면서 반등 저지 넣을 때 샷, 아시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방송 나오고 있는 거 맞죠? 자, 여러분들 몰래 팥빙수 하나 먹었습니다. 자, 날씨 덥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조금 추스려야 될 필요 있습니다. 자, 데미지가 좀 있었다면 머릿속에서 지우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잠시 한 며칠 안 본다든지, 그냥 그 종목을 들고 안 보면 곤란하고요. 정리를 했다면, 손질을 했다면 마음을 좀 추스려야 되니까 한 며칠 마음을 좀 추스릴 동안 좀 안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어저께 다 던지고 오늘 추스린다고 안 봤다, 그러면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 만약까지 한 2-3일 안 봤잖아요. 이번 주 안 봤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 만약에 여기 위에 올라와 있을 때 지수 반등합니다 해서 지지와 저항을 잘 모르고 있는 분이 여기 올라왔을 때 매수하면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악순환입니다. 왜? 여긴 저항권이거든요. 그런 걸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빠질 때 던지고 나니까 내 거 연락이 올라갔고 다시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해볼까 해서 사면 빠지는, 그게 지지와 저항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코스닥도 지금 다 던지고 아니면 다 털리고 나니까 붕 올라오잖아요. 그럼 뭐 속된 표현 좀 쓸게, 씨바씨바 하다가 여기 올라오면 여기 저항권일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한 하루 이틀 더 올라가서 그때 뒤늦게 삽니다. 그럼 또 조정받거든요. 그러면서 막 팔면 빠지고 그러니까 사면 올라가고 사면 내려가고 팔면 빠지고 말이 이상하네.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더라. 그런게 이 지지 저항하고 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상황 양봉 딱 박아서 좋습니다. 이대로 쭉 가야 돼요. 일단 지수 반등한다는 것도 안 틀리잖아, 그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을 것 같죠? 안 쉽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근데 그걸 비교적 잘 맞춰내요. 왜냐하면 제가 지수 선물을 13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 옵션을, 지수에 대한 확률이 높아요. 제가 오늘 양봉 이거 딱 박으면서 안 밀리고, 윗꼬리는 용서한다, 윗꼬리는 용서하는데 안 밀리고, 이 앞전 상황처럼 많이 밀려버리면 안 좋아요. 강하게 좀 반등하자 오늘. 자, 아까 풋옵션 분명히 50억이었습니다 58억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오늘 마칠 때까지 한 80억 100억으로 더 늘어나죠. 내일 더 반등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누를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거 팁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간단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까? 팁이라고. 개인이 풋옵션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100억 사면 이거 조지고 난 다음에 살짝 조정받아요. 60억까지 왔습니다. 나중에 한 12시 돼서 70억으로 늘어있고 65억으로 늘어있죠. 오늘 거의 안 빠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에 비하면 일본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야, 끝까지 안 눌러. 아유, 참. 방송을 잘 듣고 계신지 어느 분이 듣고 계신지 그거 서로 리액션 한번 하자는 건지, 뭐 일본 눌러라 한다고 뭐 초딩처럼 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거 체크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닌데, 그죠? 됐습니다. 풋옵션 보이세요? 아침에 3.50이었는데 지금 1.63이에요 반토막 넘게 났습니다. 이게 옵션입니다. 이게 옵션, 그죠? 이게 옵션이라고요. 반등 나오잖아. 아직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그죠? 아직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3.5에서 1.6으로 빠졌다. 반토막 넘게 났다. 이게 옵션입니다. 아까 분명히 100몇 프로씩 오르고 있었거든요. 올랐던 거 절반 다 토해냈습니다. 자, 내일까지 올라가면 이거 완전 다 꼬꾸라집니다. 옵션 이야기 이런 거 잘 해준 사람 없을 겁니다. 주식 방송에서는. 선물 옵션 방송에서는 몰라도 주식 방송에서 저까지 이야기해 준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왜? 안 해봤거든. 안 해봐서 못 합니다. 몰라요. 안 해보면 몰라요. 그냥 어렴풋이 알아요. 어렴풋이.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가 단기 저항권까지 왔습니다. 코스피는 약간 더 위에 있긴 합니다만 60일에 저항권까지 왔거든요. 이거 5분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 들어올 줄 알아요? 매도 들어옵니다. 매도. 아시겠습니까? 내지는 풋 들어와요. 풋 옵션. 왜? 연락 물려있거든요. 여기서 빠질까 싶어가지고 풋 추가했는데 안 빠지고 더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야, 여기는 깨졌던 저점이니까 여기는 한번 밀리지 않을까. 코스피면 더 정확해요. 코스피면. 코스닥은 조금 다르긴 해요. 매도 들어오면 그래도 코스닥도 선물 150 있잖아요. 그죠? 여기 매도 들어옵니다. 매도. 그죠? 그러면 죽으라고 더 땡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더 올라간다 이걸게요. 저는 더 올라간다 이겁니다. 밑으로 살짝 조정 받을 수는 있으나 일단은 위쪽으로 저는 걷게요. 난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게 약간 역발상입니다. 야, 대박 빠졌고, 응? 약간 반등인데 코스닥은 약간 반등도 아니긴 아닙니다. 5% 저점 대비해 가지고 5% 이상 더 왔네. 6% 올라왔어요. 저점 대비 마이너스 5%에서 1%로 올라왔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6% 아닙니까? 야, 여기서 조정 안 받지 이러면서 매도 들어오거든요. 예? 자, 다시 한 번 더. 자, 여기 마이너스 5%입니다. 저가가 지금 플러스 1%예요. 야, 여기가 지금 반등이 6% 나왔어. 그러면 한번 조정 받지 않을까 하고 매도 때린다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면 살짝 처지는 척 하다가 추가하고 끌어당길 가능성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지켜볼게요. 틀리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들어오고 있고 선물도 지금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코스닥 쌍끌이 들어오고 있고 현물은 코스피는 외국인이 그냥 집중적으로 외국인이 아니고 기관이 그냥 작정했어요. 4,400억 들어오거든요. 하방보다는 위입니다. 하방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은 하방으로 물려있는 애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방으로 물려있는 애들. 밑으로 여기서 풋 때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풋 때릴 수 있거든요. 내지는 선물 매도 때릴 수 있거든요. 왜? 저항권이기 때문에 여기 딱 모양 하나 만들어줬잖아. 이런 거 다 만들어주는 그런 거 있어요. 자, 20일에서 저항받네. 매도 들어간다니까 사람들이. 일단 한번 죽였어요. 그 물량. 매도 들어갔냐? 땡겨 올렸습니다. 다시 여기서 주춤하죠. 주춤한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주춤한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저항권에서 여기 딱 저항 받는 자리는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풋옵션이 안 줄어들고 풋옵션이 계속 늘고 그런 상황 넣으면 여기 죽는 척 하다 대박 더 들어올릴 겁니다. 그것까지 맞춘다면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지금 오늘 4번 맞췄어요. 현재. 자, 여기서 분명히 레버리지 사라 그랬습니다.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맨 처음 삼성 SDI 사라 했습니다. 올라갔어요. 맨 처음 이거지. KMW 여기서 사라 그랬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한 6% 이상 올라가네. 6% 이상 여기서 샀으니까. 그죠? 기아차 사라 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지수도 맞추면 박수 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 탭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시간 안 올라와. 핸드폰을 보니까 올라와 있네. 그래, 좀 이상하다 그랬어. 그죠? 죄송합니다. 계속 눌렀네. 아, 이거 뭐 탭을 바꾸든지 뭐 수를 내야지. 차차차님 어서 오시고. 자, 슈리님이 LMS 봐달라. 나쁘지 않네요, 그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는 가능한 정도인데 지금 좀 애매해요. 이게 시장 안 좋을 때 이 정도 상황을 보여준다면 조금 주춤할 수는 있으나 위로 가게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 6%나 올랐어. 그러니까 늦었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KMW 갖고 있잖아. 시린이 몇 프로 오르고 있다? 남겨보세요. 지금 한 6% 가까이 올랐죠. 몇 프로 오르고 있다? 남겨보세요. 아침에 KMW는 4 이럴 때 들어갔잖아, 그죠? 6% 이상 6% 정도 오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셀트리온 세게 올라가. 야, 신라젠 아, 이것이 반등할 것이냐. 5점 한가 거의 3번 두드려 맞고 반등 놀러 폼 잡고 있네요. 오늘은 바이오가 완전 갑이네요. 그죠? 자, 다른 분들도 확인하기 좋게 몇 프로 오르고 있다 한번 올려보십시오. 한 6% 가까이 지금 조금 쳐져가지고 조금 밀릴 수 있으나 한 6%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사자마자49,800원이니까 지금 15,000원 올랐잖아요. 그죠? 15,000원이니까 4만 한 5만원 보고 한 5% 올랐네. 아니지, 15,000원이면 5만원이니까 조금 더 위에 샀네. 15,000원이 아니죠. 말 계산 잘못했습니다. 1,600원 정도니까, 그죠? 5만원에 1,600원이면 많이 안 올랐네 생각보다. 몇 프로 정도, 그죠? 저는 여기서 제시했습니다. 그죠? 저는 48,800원에 제시했어요. 48,800원. 그러면 48,800원이면 1,200원에 1,300원이니까 2,500원 아닙니까? 2,500원이니까 제 기준으로 5% 넘게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 계산은 그 정도인데, 그죠? 5% 이상 올랐어요. 상상인 또 뭡니까? 한가 두들 맞았네요. 참, 이건 뭡니까? 야, 여기 지지권이에요. 지지권 카카오 강하게 반등합니다. 외국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 싹소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아차 추가 매수 의견 이후에 잘 가고 있고요. 추가하자 한 이후에 1.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KMW 사자마자 한 6% 5.5%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제약바이오 올라가는 거 하나 또 아쉽지 않습니다. KMW 잡았거든요. SDI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자, KMW 외국인 계속 사들어와요. 이거 시장 휘청할 때 이런거 기회인 겁니다. 셀트리온은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5만원권 14만 9천원권 여기 깨지는지 여부 잘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강하게 간다면 16,000원권인 여기 월선 여기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거기 강하게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 공매도 때리던 애들이 좀 걷어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반등 나올 수 있어요. NC소프트는 눌려주면 매수할 겁니다. 잘 팔아먹었어요. 위에서 하이닉스 여기서 주춤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하이닉스가 강하게 가려면 여기서 반등 나와야 됩니다. 외국계 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수 베팅하는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도 퍼펙트 사자마자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샀거든요. 보십니까? 레버리지 5,905원에 사라 그랬습니다. 레버리지 1차 매수. 자, 그럼 지금 얼마 올랐습니까? 와, 220원 올랐어요. 220원. 그냥 6,000원짜리라 칩시다. 3% 넘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3% 넘게. 그죠? 지수는 안 빠진다 그랬습니다. 안 빠져요. 현재까지 한 20분 동안 안 빠지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고 있어요. 주연님은 되게 궁금하네요. 집에서 업무를 보시면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실까? 저는 원래 그런 궁금증이 좀 있어 해요. 이제 부산 사시는 건 알겠고, 우리 그래도 방송 처음 방송에서 만난 지 작년 아닙니까? 작년 제법 오래됐잖아. 이제 1년은 된 것 같은데 어떤 일 하시는 분인지 되게 궁금해요. 저도 사업체 하나 더 하고 있거든요. 어저께도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식 아카데미 앤드 사업체 하나 더 있습니다. 운수업체. 그게 휴가 냈어요, 저. 그죠? 일주일 휴가이기 때문에 휴가 반납하고 여러분들께 이거 무료 방송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차차차님도 계신가 모르겠는데 휴가를,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갖고 있으니까 휴가를 휴가같이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을 건데, 야, 이 탭이 진짜 문제있어. 글자 올라간 거 하나도 안 보여. 이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네. 왜 이렇지? 1인 사업체 하신다. 시리님은 면접 보러 가신다. 면접 잘 보시고요. 시 1인 사업체. 제가 한번 넘겨짓기 해볼까요? 보험 관련 업무 하실 것 같은데 아닌가? 1인 사업체라니까 딱 대부분 그 생각이 딱 드는데, 맞춤 대박 아닙니까? 그죠? 노.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다음에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맞춤은 슈퍼챗. 맞춰야 되는데. 1인 사업체. 야. 되게 승부욕을 자고 가시네. 이거 되게 궁금하네. 어떤 일 하실까? 디자이너? 웹 내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막 날려봐야지. 야, 셀트리온 5% 간다. 경영 컨설턴트? 강사? 신라젠에서 한가 처음 맞아본다. 시장 뭐 별거 없으니까 재밌게 그냥 하는 겁니다. 종목은 많이 맞췄는데 안 되나요, 슈퍼챗? 다 맞췄어. 그죠? 하나, 둘, 셋, 넷. 이거까지 지금 5개예요, 5개. 지수 안 빠진다까지 맞추고 있습니다. 그죠? 지수 안 빠져요. 자, 풋옵션 아까 늘어나면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 그랬습니까? 아까 40매덕이어서 분명히 57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땡큐. 선물 4800계약으로 더 사주고 있어요. 땡큐. 자, 코스피는 기관이 그냥 쫙 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쫙 사주고 있고요. 선물은 외국인이 지금 사주고 있고, 콜옵션 뭐 별로 상관없고, 풋옵션을 개인이 쫙 사주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지수는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개인이 하방 포기 못하고, 그죠? 늘어나면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70억, 80억, 100억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풋옵션. 그러면 바닥이에요. 그럼 바닥입니다. 그것도 팁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오늘 맞춘 게 아니라 지수 폭락 나오고 낙폭 클 때 개인이 풋옵션에서 100억 200억 막 싸들어온 날 나온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 가능성 좀 있어요. 더더군다나 옵션 만기일이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화요일이죠. 목요일날 만기일이거든요. 제 돈 다 날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날아간다고요. 꼭다리 산거 지금 3분의 1 토막 70% 이상 빠지고 있어요. 시초가 근처가 3.50이었는데 1.09로 빠지고 있습니다. 2.5가 빠졌어요. 그죠? 70% 가까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계산 맞나 모르겠다만 대략 맞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죠? 오, 그래도 아침에 한번 질러버릴걸.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KMW 들어가서 조금 낮기는 합니다만, 아침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는 했잖아. 134,000원 정도 하락 목표치 본다 했는데, 반등 그 권역에 오면 반등 가능한 권역이고 매수도 고려해 보겠다 했는데 매수는 안 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아, 사 이랬으면 오늘 또 거품만 무는 건데, 그죠? 딴 거 사 했습니다. 딴 거 사 해가지고 그래도 잘 가고 있으니까 그거 만족할게요.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야, 이렇게 되면 더 갈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 셀트리온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응. 중요한 거는 물려서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있다가 여기서 샷 하면 사자마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드리는 거 아닙니까? 미리 이야기했어. 올라가기 전에 그 권역에 오면 살만한데 어떻게 할지 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물려가지고 쭉쭉 와서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는데요, 닥터케이는 감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갈 것 같다 갈 것 같다 싶으면 다른 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분석하고 난 다음에 갈 것 같다 갈 것 같다 싶으면 그게 가요. 거의 그 감각이 제 스스로는 제법 뛰어나다고 저는 스스로를 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매수한 것들 잘 갑니다. 여기 그죠? 거기에다가 지수까지 안 빠진다. 자, 이거 되게 좋은 모습이에요. 이대로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쫙 당겨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죠? 이거 이제 60억 다 돼갑니다. 풋옵션. 야, 콜옵션도 갑자기 많이 들어서 50억 이러면 또 좀 별론데, 그죠? 비슷한 규모로 콜옵션까지 돌아버렸잖아요. 그럼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왜? 얘들도 줘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많이 죽었거든 사실은, 그죠? 콜옵션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배고파요. 점심 아직 안 먹습니다. 좀 이따 먹을 겁니다. 이게 콜옵션이 56억 이렇게 비슷하게 안 따라왔었어야 돼, 그죠? 콜옵션 그냥 막 그만 있었으면 올라가기 더 좋은데, 얘가 비슷한 규모로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흔들흔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지수는 1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1분이. 그런데 안 빠진다를 30분 1시간 가까이 맞추고 있으면 맞은 거예요. 올라갔어요. 맞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전략은 지켜봐야 되겠답니다 이제, 그죠? 왜? 근거가 있어요. 발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콜옵션이 갑자기 들어왔어. 아까 주식상점 탈출 팁 11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이 콜옵션 사 들어오면 지수가 잘 안 올라가거든요. 보세요. 콜옵션 던지니까 50억 규모에서 던졌어 이렇게. 그러니까 지수 빡 올라왔죠. 다시 사들어왔죠.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풋옵션 쫙 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안 빠져. 쭉 올라왔습니다. 요건 양호하다 이거지. 근데 변수가 하나 생겼네. 개인이 갑자기 57억 사들어왔어. 이거 이제 왔다갔다 할 가능성 조금 있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나 밑으로 세게 흔들리기보다는 큰 선물을 더 많이 사고 있다. 6,000계약 정도 사고 있으니까 조금 흔들기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방향은 위쪽 방향 봐도 큰 무리는 없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기관이 5,000억 사고 있습니다. 자, 개인하고 외국인 던지는 거 다 받아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2,400억 규모로 들어오면서 아침에 5% 마이너스이던 것 1% 이상으로 끌어당겼으니까 6% 이상의 강한 변동성 넣으면서 시장 반등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낙폭 심했던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고요. 선물을 외국인 6,000개 가까이 사들어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변수가 콜옵션 개인이 들어오는 이 변수가 안에 생겼으니까 조금 흔들흔들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까지, 금요일까지 아침 방송 1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무료로 유료 채팅방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맛배 드리는 거니까 실시간으로 어디에서 사 팔아 한 거 다 검증해 드렸습니다. 그죠? 채팅 어떻게 날렸는지 다 보여드렸고 실시간으로 다 참여하셨으니까 지켜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여러분들 반드시 옆에 조언자 한 명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 한번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시장 좀 힘들 텐데 이럴 때일수록 한 발짝 한 발짝 뭐가 문제인지 한번 되짚어보고 다시 힘내서 으쌰으쌰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 있습니다.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하고요.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